안녕하십니까. 카페 플레이그라운드의 발표를 맡은 1, 2학번 방한솔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팀명은 다섯 개의 별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오복성입니다. 다섯 명의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카페 플레이그라운드는 왕십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014년 10월 3일 첫 오픈을 해서 평일에는 8시부터 23시, 주말에는 10시부터 23시로 일반적인 카페와 비슷한 운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특징은 왕십리역에서 5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택가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주변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장님부터 저희 조는 15년 11월부터 16년 5월 5일까지 총 6개월분의 매출액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5월 데이터가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데이터 분석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3번과 4번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반적인 카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켰고, 또한 저희가 가진 데이터 내에서 효율적으로 제안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리필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문제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월별 데이터를,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 11월부터 4월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목표 매출액보다 월 1,100만원 선의 매출액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과 프로덕트 차원에서 매출 증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총 65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파리토 차트로 분석을 한 결과 A분의 13개, B분의 19개, C분의 33개의 제품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전체 매출액의 70%가 A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분을 제외한 BC 제품군에서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뽑아서 유망 상품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익률과 매출액이 모두 낮은 상품을 찾아서 거품 차트로 비교를 해 메뉴 퇴출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X축은 매출, Y축은 잔당 이익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거품 크기는 잔 판매 수이고, 구역을 나눈 기준은 평균 매출액과 평균 판매액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았던 커피류를 제외하고 농커피와 티, 사이드 메뉴와 기타 품목을 넘겨주세요. 비교했던 결과 매출액과 이익액이 모두 낮았던 품목이 총 18개 품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서 메뉴를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의 다른 문제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왕십리 뒤편에 있는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Z차트를 분석한 결과 4월 Z차트가 대부분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월 12일과 25일만 유독 매출이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살짝 닮았는데, 3월 12일에는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했었고, 3월 25일에는 버스킹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 1일. 밑에 안 되고. 위에 잡고. 일 평균 매출이 30만원 선 정도였는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때에는 두 배 정도 매출이 뛰었던 20만원 이상 매출이 증가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말했던 네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덕트 부분입니다. 앞서 18개의 하위 상품을 정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동일한 기준으로 거품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골든메달, 루이보스, 잉글리시 블랙과 같은 13개 상품이 매출액과 이익률에서 모두 낮은 금액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13개 상품을 모두 퇴출시킴으로써 고정비를 줄이고 동시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홍보 방안인데요. 예시 사진과 같이 한영대 왕십리 먹방 페이지와 같은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지에 저희 플레이그라운드 카페에 대한 소개와 메뉴 소개 게시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게시글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해오면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서 단발성 행사에 그쳤던 버스킹이나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월 2회 정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함으로써 고객의 방문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더불어서 매출까지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망 상품을 거품 차트를 통해서 정해보았는데요. 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레몬 아이스티와 복숭아 아이스티를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의 유력 상품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아이스티류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카페 안팎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계산대 앞에 판넬을 만들어서 놓음으로써 고객들의 시각적인 자극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구매 의사까지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레이그라운드의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